한국 e스포츠 협회는 오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기준 및 현황 자료를 14일 공개했습니다. e스포츠의 모든 종목 중 선발 관련 이야기가 많았던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 기준이 재정립됐는데요. 한국 e스포츠 협회는 이달 26일 예비 엔트리를 선발하고 5월에서 6월 사이 최종 엔트리를 정할 계획입니다. 김종균 감독이 이끌 이번 대표팀 선발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1차 검토 지표를 통해 포지션별로 3, 4인을 뽑습니다. 2021 LCK 서머에서 이번에 끝난 2023 LCK 스프링까지 2021년부터 2022년 월드 성적을 모두 환산해 점수를 매깁니다. 또 2021 LCK 서머, 2022 LCK 서머 올프로에 뽑혔던 선수들의 점수를 매기고 추가적으로 2021 LCK 서머, 2023 LCK 스프링 POG 포인트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이 점수를 모두 더해 포지션별 3명에서 4명을 추려냅니다. 이후 최대로 검토 가능한 2023 MSI 경기를 포함해 2차 검토 및 팀 구성 방향을 살핀 후 최종 엔트리 6인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차 검토 지표는 KDA, DPM, 챔피언 사용 개수와 같은 모든 세부 지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될 것 같으세요? 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입니다.